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양지사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헤지 종목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조금 유명했습니다. 품절주라고 해갖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종목, 유통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군가가 선점을 했을 때에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게 고점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좀 보시기 전에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 나 이거 귀찮다 하시면은요, 영상에 댓글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 댓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링크 연결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은 4층 채널로 넘어가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톡 채널 추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당일에 오늘의 주도주라든지 그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저희가 또 보내드릴 겁니다.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가장 강한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 그 종목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뉴스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시황 정보도 보내드릴 거고,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도 저희가 다 시켜 드릴 겁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한두 번 정도야 유행이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거의 6개월이에요. 예, 24주죠. 예, 24주간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이건 실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겁이 나서 일단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구간이죠. 여기 한 7,000원 언저리 구간에서 지금 6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10배 가까이 움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에는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아래쪽에서 폭넓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인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세팅을 해놨죠. 요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분할로다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려놓으면은 요 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주가가 들어온다.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좀 분할로 접근해봐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갭이 좀 많습니다. 예, 갭이 여기까지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조정받고 돌아 나갈 때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놓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21선이 여기 있으니까 21선을 맞춰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라고 했을 때 60일선이 올라와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예, 그랬을 때는 떨어질 때 60일선에서 매수하시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게뭐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이 안에서다라고 하면은 조금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여기 라인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선을 딱 그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서 이제 분할로다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개미가, 슈퍼개미가 들어가갖고 지금 여긴가요? 이때 300% 정도의 수익을 지금 확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300%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갔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또 들어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그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물량 역시도 큼지막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점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일단 잡아놨습니다. 자리는 잡아놨고,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서 조금 기다리는 거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더 욕심내갖고 이런 양봉을 기다린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지 말자. 좀 기다렸다가 그나마 조금 더 좀 많이 눌리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기술적 리바운딩을 노릴 때에도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요,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그날의 주도주 그리고 그 주도주에 연관되어 있는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하시고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은 다음 기스에 다음 무료 체험에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결과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 운이 아니다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저 이벤트도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 150만원입니다 1년에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다른 회원님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며칠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